샤크라의 끝 듣고 왔습니다. 네, 김형진의 뮤지카이. 예. 자, 오늘의 초특급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. 우리의 큰형님이기도 하고요. 네, 저의 큰형님이시죠. 자, 황복 씨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대외의 네. 모습이신데. 예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이런 모습이 아니신데, 이거 참. 네, 저랑 또 오랜만에. 네. 저도 사실 오랜만에 게스트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원래 없어요, 게스트가? 아니, 몇 분 나오셨었어요. 네. 한 다섯 분 정도 나오셨었는데. 정말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. 네. 반가워요. 밤잠이 없어서. 안 주무셨어요? 네, 안 잤어요. 자려다가 잠 안 와서 그냥. 아,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. 아니, 너무 일. 힘들게 안 했는데. 아, 그래요? 촬영 금방 끝났는데. 아, 그리고 우리 황보 누나께서는 저랑 요즘에 오바마라는 프로그램에서 네. MC도 같이. 중에... 아이들! 네. 어, 하게 되네, 저 오늘 방송했을 거예요, 12시에. 그죠? 오늘 시청률 따라서 다음 주 녹화가 있냐, 없냐가 지금 나왔어요. 그지? 네. 그리고 또 싱글 앨범 발표하셨어요. 네네. 아직 난 예쁘다. 네. 또 컴백하셨는데요. 네.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? 일단은 아직 난 예쁘다. 일단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이뻤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쁘다는 걸 한번 강조하는 거죠. 더 그리고 앞으로도 이쁠 것이다 라는 그 주제 하에 네. 그리고 좀 제 나이에 아이돌이 할 수 없는 제목을 짓지 않았나 네.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을 했고요. 가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분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상처를 받으면 이제 많이 그래요 좀 많이 바뀌는데 네. 저는 이제 이별 그 다음에 회복이란 느낌의 뮤비도 찍었어요. 본 적 있어요 뮤비디오? 봤다 그래 봤다고 봤어요. 그죠? 아 봤어요 제가. 네. 점점 밝아지고 치유하고. 그런 내용.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. 나 뮤직비디오에서 눈물 연기. 네. 이게 화장을 계속 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. 너무 따가웠어요. 하도 지워가지고. 어떠셨어요? 눈물 연기. 저는 쉬어요. 아, 원래 연기를 또. 예, 네, 왜 그래요? 연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? 아, 제가 요즘에. 네, 그렇죠. 뮤지컬, 네. 연기 너무 재밌죠. 네. 아, 멋지시네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우, 화보! 난리 다녔습니다. 스타 화보! 돈 주고 보셨다면서요? 예? 아, 들켰네요, 제가. 딱 맞았다면서요? 제 마음이. 덕분에 또, 예. 올라갔네요, 또. 아, 근데 너무 매력적이세요. 황보 누나께서는 항상 보면 볼수록 이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그런? 제가 그게 좀 문제예요. 그죠? 위험하죠. 예. 볼매라서. 볼매. 새벽에 볼수록 이렇게, 매를 버는. 새벽에 이런 얘기 되는 거죠. 아, 괜찮아요. 저희는 항상 편안하게. 아, 네. 누나가 오늘 황보 씨가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네네. 편하게 하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. 네. 항상 한 번씩은 운동을 하시나요? 매일매일? 이게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요. 네. 잠깐 뭐 스케줄 때문에 해외를 갔다 와요. 네. 그럼 딱 깨져요. 아, 뭐 평소에 하시다가? 다시 또 마음 먹고 시작해야 돼요. 하다가 어디 해만 나갔다 오면 무너져요. 그렇구나. 근데 몸매는 뭐 워낙에 또 뛰어나시니까. 포샵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. 예, 그렇죠. 네. 아, 그리고 저는 또, 누나 오시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. 본인이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요. 대본 내는 거 말고. 대본 내는 거 물어봐. 아니,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왜 자꾸, 무슨 소리 지르고 그래? 아, 예. 튀지 말라 그랬지, 나. 튀지 말라고. 아, 아니, 저, 현중이 형이 연락해요? 본인이 알면서 뭐 질문을 해요. 아, 제가 요즘 많이 못 빼가지고. 아, 현중이 형이 요즘 제가 못 빼가지고. 아, 연락 안 해요. 네. 아, 진짜요? 네. 뭐. 좋구나. 제가 그렇게 막 궁금한 건 아니었어가지고요. 그죠. 예, 그렇게 했네요, 이런. 누나. 네.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, 일단? 네, 여기서 누나, 노래 한 곡 들을까요? 아니요, 문자 소개. 둘이 미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? 아, 재밌어요, 저 오늘. 아, 오랜만에 또 게스트 이렇게 초특급 예. 스페셜. 혼자 얼마나 심심했겠어요. 근데 한 시간이라서 금방 가긴 하지만.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너무 감기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아니요, 저 너무 고맙죠. 초대해주셔서. 정말 감사해요. 정말 출연을 확정해주셨을 때. 네. 그 당시 그 환호와 그런 못 들으셨을 거예요. 다들 사실 네. 살짝 던졌습니다. 뭐를요? 트위터로 살짝 던졌습니다. 제가 뭐를요? 저 갑니다. 생방 갑니다. 아 아까 봤어요. 네 오늘 말고 이제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섭외가 되기 전에 아, 그래요? 네, 물렸죠. 아 아무튼 네. 너무... 또 기뻤어요. 재밌었을 것 같았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또 동생 챙기느라 이거 와주셔가지고. 음. 지금 황보 누나 오시니까 문자가 폭발했어요.
공이이사님이 황보 언니 반가워요. 얼마만에 나오는 게스트, 게다가 여자 게스트 하셨죠? 아, 새벽이라서 좀 게스트 하기 힘들죠. 네, 너무 오랜만이라서요. 그리고 0693님이 황언니 새벽에 보니 왜 이렇게 밝으세요? 에헤라 이렇게 아, 하셨어요. 아, 좀 메이크업 아직 안 줬어요. 아, 메이크업 하신 거였어요? 네. 안 하신 줄 알았어요. 그럼 뭐 다시 해석을 해봐요. 뭐 어땠다는 거예요? 아, 너무 민낯도 원래 예쁘시니까. 민낯 못 봤나? 본 적 있잖아요, 민낯. 아, 예, 한 번. 그쵸, 한 번 예, 한 번. 그럼 비교가 되겠네요. 아니요, 너무 예쁘세요. 지금 여기 조명이 네. 피부과 조명이에요. 피부과 조명은 또 뭐예요? 너무너무 샤방샤방하게 나오네요.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 역시 아, 예쁘십니다. 역시 연륜이 있으셔도 연세가 있으셔도 정말 멋지시네요. 예, 연륜. 그래서 반짝하면서 나왔잖아요. 아, 그럼요. 그리고요. 6443님이 황보언니 저 수험생인데 아 베일이 화이팅 해주시면 안될까요? 라고 하셨어요. 베일이 베일이 화이팅! 베리가 우리 고양이 이름인데. 베리요? 네. 저 고양이 어디? 키우는데요. 아 고양이 이름이라고요? 네. 제 타는 고양이 아니고요. 고양이. 고양이 캣. 그렇게 알아들었죠? 네. 네 죄송합니다. 아유, 베리랑 제리가 고양이 이름이고요. 자 베리씨 여기까지 한번 노래 들을까요? 아, 네, 그래야죠. 네. 제가 노래 듣고 올게요. 황보 씨가 네. 좀 소개해 주세요. 어떤 노래인지. 그럼 이거예요. 아, 이거네요. 이거죠. 예. 그 순서 이거잖아요. 예, 다. 자, 황보가 부릅니다. 아직 난 예쁘다. 그대가 떠난다. 그대를 보낸다. 난 잡지 못하고